아이를 데리고 전 재산 연끌 해가지고 테슬라만 믿고 테슬라. 기사 나왔네요. 아, 그러게요. 드디어 나왔네요. 블룸버그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제가 달이나 걸렸네요.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했던 블룸버그에서 저를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말은 다 어디 갔는지 아,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진짜 테슬라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대표 유튜버로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태풍 차오르는 진짜 그 자랑스러운 뭔가 기사가 딱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 나 되게 테슬라에 대해서 막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일론 머스크를 정말 막 극찬하고 그랬다며. 막 일론 머스크에게 이거 볼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말 없냐 해서 일론 머스크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내가 너 믿고 있어.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 쏙 빼놓고 마치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아들도 있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테슬라 때문에 집을 팔고 월세를 전전거리는 그런 사람이냐,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냐, 비춰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아닌데, 아닌데. 근데 진짜 우리를 오랫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지켜봐 오신 분들은 우리가 테슬라에 올인하는 과정도 다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 그치. 다 실시간으로 해서, 다 라이브에서 테슬라 3억도 올인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수도 없이 뭐 이제 그 테슬라에 올인한 시드에 대한 거를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블룸버그 원문에 보면은 나오기는 해.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뉴시스라는 미디어에서 그거를 딱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부분만 쏙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춰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가지고 조금 뭐 이거를 뭐 변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좀 그치. 들어서. 그 원래 기사도 보면은 제목만 딱 보고 위에만 보는 사람도 있을 맞아, 것이며 맞아. 끝까지 하나 글자 빼먹지 않고 다 보시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거든. 아,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트위터에다가 또 이제 자기네 기사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올렸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우리가 테슬라에 올인하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잠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는 2016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전세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전세를 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 사실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대출 이런 게 받기가 너무 좋았어. 박근혜 정부 마지막 그랬지. 집 사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도 나도 집을 살 때였고, 그래서 우리도 야, 씨, 다 사는데 우리도 집 사자. 그래가지고 중구, 서울 중구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지 그리고 말자 그랬는데 그치, 나는. 너는 이거를 되게 불안했지. 이거를 그치. 아파트를 사야 아파트 꼭지 사는 되냐? 거 같아가지고. 꼭지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에이, 됐어, 사자. 또 이제 태민이의 또 빠른 결단으로 그치. 제가 사자 해서 밀어붙여서 아파트를 사게 됐고, 그리고 그 아파트를 3년 정도 보유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세 차익도 이제 몇 억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아파트가 너무 좀 작기도 했고, 그 아파트에서는 실거주 1년밖에 안 했어. 아이가 좀 크면서 좀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이미 그 집을 보유하면서 그 집은 이미 전세로 돌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이미 해서 전세로 살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중구의 아파트를 팔아서 조금 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잖아. 그곳은 바로 광진구. 광진구 광장동, 그 광남 초중고가 모여 있는 광남학군이라는 그 동네를 너무 가고 싶어서. 그 거기가 이제 지하철도 더블 역세권에다 한강공원 가깝지, 학군 좋지. 그래서 저희에게 너무 완벽한 곳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곳으로 가자 해서 아파트를 내놨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파트는 안 팔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강변역 호재가 나왔지. 그러면서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거기가 막 1, 2억이 막 뛰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그때 당시 바로 팔았어도 되게 무리가 있었고, 우리가 이미 판매를 한 시점에는 광진구 아파트는 이미 너무 많이 뛰어버려서 우리가 아파트를 옮겨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그러니까 강변역 호재가 없었으면은 팔고 팔고 하면은 그치, 갈수 갔겠지. 있었어. 왜냐면 시세가 그래, 그때 맞아. 같았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 팔렸지. 안 팔렸지. 어, 부동산을 이제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거기가 빵 터져가지고 이제 너무 비싸져서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지. 다른 아파트를 살 것인가 했는데 거기 외에는 다른 아파트를 살고 싶 사고 싶은 아파트가 없었잖아. 성에 차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 그때 이제 내가 아마존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 사촌 중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되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고 싶었는데 모든 돈이 그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못 하고 있었지. 맞아. 그러다가 우리가 사고 싶을 법한 아파트는 우리 시드로는 갭 투자가 안 됐어. 어 맞아.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한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산을 불리느니. 차라리 지금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좀 되게 기대를 걸고 있었지.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서울시 중구 아파트를 살 때 진짜 맞아, 대장주 맞아. 아파트를 사자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그 성동구 아파트를 샀다 하라면은 이게 맞아. 아파트가 값이 더 뛰었을 텐데 훨씬 많이 뛰었지. 그러니까 아파트도 대장주 그러니까는 좋은 놈을 사자라는 맞아. 게 있었어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같은 것도 항상 이제 좋은 놈으로만 사자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드로는 그런 대장 아파트를 살 수는 없었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쩌리들은 사기 싫었던 거잖아. 그렇지. 우리는. 지방이나 뭐 경기도 이런 데도 우리는 싫었지. 콧대가 높았지.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시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전세 자금. 뭐 대출도 물론 껴있긴 하지만 전세자금 그거를 남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한테는 여유 자금이 2억 2,800만 원이 남았어. 정확하게 완전 없어도 되는 그냥 진짜 2억 2,800만 원이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우리가 지금 살 집에 보증금을 빼고 2억 2,800이 남아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해보자 라고 했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하여튼 먼저 받아서 맞아. 그걸로 첫 매수를 했을 거야. 애플하고 뭐 애플이었나? 애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하게 됐고 애플, 아마존, 구글, 마쏘 이렇게 네 개로 시작을 하면서 5천 정도 시작했지. 나중에 잔금 받고 좀 넘게 이렇게 굴리게 됐지. 그러면서 걔네가 또 수익이 쭉쭉쭉쭉 나줘가지고 정확히 얘기할게 내가 그냥 뭐. 5천 원씩 샀었고 그 다음에 애플 우리 평단이 70달러 초반이었고 맞아. 그다음에 아마존은 1,500달러였고 구글은 1,300달러였고 마쏘는 150달러였어. 그거를 1년 넘게 장투했었어.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도 우리가 한 2년 동안 1억 2천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 지금 미실현 수익도 거의 2억이야. 그리고 자산이 어쨌든 지금 2억 2,800 시작했는데 미국 주식으로 5억 맞아. 5억 가까이 한 5억 있지? 정도 지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좌가 최고가였을 때는 무려 한 6억 2, 3천 정도까지 됐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미국 주식 시드로 3배 정도는 불렸고 지금 현재 2배는 넘은 상태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를 한 3천만 원 정도 맨 처음에 샀지. 근데 그 사기 전에도 굉장히 우리 치열하게 막 파봤잖아. 테슬라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도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에 진짜 내가 되게 많이 빠지게 됐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그 미친 변동성 때문에 올인을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너가 아직도 원망하지. 그 고민만 좀 짧게 했어도 평단이 엄청 낮았을 텐데. 근데 진짜 나한테는 너무 그게 힘든 결정이었지만 올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올인도 우리가 진짜 분할 매수도 몇 번에 걸쳐서 했냐? 몰라 한 달 넘게 했어 분할 매수. 한 달이 뭐야? 훨씬 더 넘게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애초에 그냥 올인 한다고 맘먹었을 때 했었을 때가 그냥 한 방에 다 사먹 그냥 무슨 분할 매수에 한 방에 싹 샀었던 게 좋았었어. 왜냐 우리는 상승장에서 사버렸어. 그렇지. 근데 결과론적인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든 결정을 내려서 올인을 하게 됐지. 그러면서 3억 700만 원 정도를 샀었던 것 같아. 테슬라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장투 1년 9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아들 첫 여름방학을 위하여 테슬라 10주를 수익 실현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 중인 거고 그치. 이게 지금 우리의 미국 주식 미국 주식과 테슬라에 올인하게 된 정확한 그치. 팩트지. 이게 그치. 팩트. 이게 팩트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나도.
이제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내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면 우리를 조금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보면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이 기사만을 보고 우리의 진짜 이런 디테일은 하나도 모르고 그 기사만 보고, 그럼 뭐 테슬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우리나라 미디어만 접했던 테슬라를 미디어로만 접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치. 지금 뭐 이 기사는 뭔가 좀 어쨌든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 주식에 올인하고 하는 게 일단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말 그대로 그리고 부동산의 모든 걸 다 지금 올인하고 있어도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걸 수도 있는 거고, 국내 주식, 가상화폐 다 모르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애플에 올인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이런 반응일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그로가 안 끌렸겠지.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대세니까.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알지.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냥 각자 인생 독고다이 아니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그래서 뭐 댓글도 그닥 뭐 되게 상처되는 댓글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연락이라기보다 이제 댓글이 달리더라고.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거 혹시 태민이 형 아니냐? 그래갖고 저희 기사 맞다고 라고 얘기했더니 또 거기 댓글에 정말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쓴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셨더라고. 그리고 나도 조금 이제 처음에 기사를 보고 블룸버그 이제 그 원문을 나는 보고 조금 이렇게 그렇더라고. 좀 이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너무 다르게 나와서 나도 완전 달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얘기를 했어 기자님한테.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다, 되게 오랫동안 에디팅 하셨는데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고 마치 테슬라 올인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니 근데 실제로 댓글이 그렇게 달렸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이런 기사 같은데 이렇게라고 댓글도 달려 있어. 봤어. 그러니까 이 기사는 비난과 조롱이다. 이렇게 봤어.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그 사람들도 느끼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아쉽다라고는 얘기는 했어. 그랬더니 이제 기자님이 이제 또 내가 읽어줄게. 아무래도 백그라운드나 컨텍스트가 들어가야 하는 지면 기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 역전만 바라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인상보다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격차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불안감이 주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해외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딱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에디터들과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기사가 나가고 나면 항상 남는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기회 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 근데 또 보면은 맞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냥 우리가 그치 테슬라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많아. 내가 생각해도 가끔 내가 조금 이상하거든. 많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각자 달라. 그치. 애플 3전에 확신 가지고 투자하는 거나 우리가 테슬라에 확신 가지고 투자하는 거나 똑같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로도 지금 2억이나 넘는 수익을 벌고 있고 그게 부동산이었으면은 그게 다른 거였으면은 어떤 반응이 없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테슬라 우리 지금으로 2억 그다음에 어쨌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친 투자 진짜 정신 나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진짜 그래 이게 진짜 테슬라이고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기사도 그렇고 사실 뭐 애플에 올인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또 블룸버그가 애플에 올인한 부부를 내겠냐? 기사도 안 나고 조회 클릭도 안 돼. 클릭도 안 돼. 안 달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제 나는 조금 그래 우리 둘이면 사실 상관없는데 마치 우리가 정말 아이를 데리고 전 재산 영끌 해가지고 테슬라만 믿고 테슬라 이러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 그 기사만 봤을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치. 그 어떤 사람 댓글도 그러더라고. 야 전 재산을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살 집은 있어야죠. 막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잘 살아. 우리 집 말짱이. 우리 집 너무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한번 큰 교훈을 깨달았어. 뭐라고? 나는 사실 이 인터뷰가 요청이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블룸버그 하면 어떤 회사인지를 알잖아. 특히나 이제 우리처럼 금융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블룸버그란 어떤 곳이야. 진짜 이렇게 블룸버그에 내 얼굴이 나와? 내 이름이 나와? 이거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내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었던 그런 곳인데 우리 같은 이제 진짜 일반인들이 뭔가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 노출을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허락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거 막 쇼미 같은 알겠어. 거 보면 막 악마의 편집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막 편집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 돼 있고 이렇잖아.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자님도 객관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사실 뭐 우리 현대사회가 지금 그렇잖아. 빈부격차 이런 거 우리가 젊은 사람들 사실 집 사기 힘들고 이런 거를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하고 있는 게 그치.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긴 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담아서 한 거지만 어쨌건 이제 나는 나의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나갔고 그리고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 열변을 토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 그런 게 하나도 나가지 않았고 야, 우리 유튜브 채널 이름도 말, 물어보지 않았어? 나 태민이라고 왜 안 얘기해 주셨지? 야 왜 테슬라 빛나는 밤에 테슬라 빛나는 밤에 또 얘기해 잘 우리 유튜브 내 실명 박성현 딱 났어. 박성현만 나 태민이 유튜브 언급도 안 해주셨어. 우리 유튜브 그걸로 우리 그걸로 유튜브 떡상할 줄 알았는데 지금 유튜브 홍보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건데 내가 유튜브 좀 어떻게 떡상시켜 보려고 블룸버그를 한번 내가 블룸버그를 밟고 한번 날아오르나 해봤는데 하여튼 언제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 결과만 보자. 뭐 그 네. 기사가 지금은 아직 테슬라가 뭐 이렇게 떡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지난 몇 년간은 많이 상승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우리의 이런 투자 내역이 전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됐고 일론 머스크도 공개했군. 전 세계에 공개된 거지. 근데 이제 평단을. 태민여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현 팍 하면서 이제 막 하겠지. 태민제 어쨌든 일론 그렇고 전 세계에 알려줬고 우리가 테슬라 장기 투자 잘 하고 있으면서 테슬라 주가 잘 오르고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거 늘어나기만 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성공한 삶인 거니까 한번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 그래, 맞아. 지켜보자고. 과연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거였을지 아니면 잘한 거였을지는 이제 시간이 평가해 주겠지. 그것도 그렇고 그냥 모두 각자 다른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에서 또 내가 원하는 그 목표도 다 달라. 예를 들어 나는 테슬라 투자해서 이걸로 나 집 한 채만 사면 좋겠어. 끝.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이걸로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종목이 테슬라가 아닐 수도 있고 애플일 그치? 수도 있고 루시드, 니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각자 인생 살고 너무 참견하지 말고 비난 따위 하지 말자. 그냥 너도 신경 쓰지 마. 인정하자. 너도 그냥 거기 달리는 댓글들 어차피 네이버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 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댓글 보면서 상처받지 말고 그냥 어쨌든 그냥 내비도 그냥 어쨌든 그냥 유명해졌다고 생각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공개된 삶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즐겨. 신경 쓰지 말고 뭘 즐겨 즐기기는 싫어. 댓글 같은 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한 거냐? 멘탈 약해가지고 댓글 보면 너 멘탈 털려. 나 지금 5분마다 새로 고치면서 댓글 보고 있어. 진짜. 보지 마. 알았지? 하여튼 근데 그냥 또 이번에도 막 너무 막 그냥 이제 우리의 그냥 팩트를 한번 알려드리고 땡. 그럼 될 것 같아. 그치? 다 개떡 같은데 수익 실현해가지고 이런 집이나 살래? 마음대로 해. 인테리어나 할래? 테슬라가 집 사게 만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집은 살 수나 있겠냐? 테슬라 팔기 아까워서? 한강뷰 집 살 거야. 가자. 가자. 여기 우리 집 아니라는 거. 가자. 아들아 가자.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얘도 왜 이렇게 편안한 건데? 얘도 왜 이렇게 편안해? 가자.